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할 만큼 잘 나갔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너지는 산업 분야가 일본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TV를 포함한 가전제품, 카메라 등등 한때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분야이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에게 빼앗기고 중저가 가성비 시장은 중국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가격 경쟁력으로도 아무런 장점을 갖지 못한 애매한 포지션을 갖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외화 가득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철강, 부품, 기계 해운 산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들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선박 한 척은 약 10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엔진만 해도 15,0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전된 정밀기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의 90%가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조선업을 시작하여 유럽을 제치고 약 40년간 전 세계 조선산업의 선두를 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일본의 조선업계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선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자체적으로 조선소 규모를 줄이고 핵심 인력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접게 되고 1999년에는 동경대학교 조선학과가 폐지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박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 기회는 막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조선 기업들이 놓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90년대 한국의 조선 기업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었고 2000년도 들어서는 중국 조선 기업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츠비시 조선소가 건조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MOL 컴포트호가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배는 2008년 인도되었는데 당시 신일본 제철에서 나온 최고의 철강을 사용했다고 자랑했지만 건조된 지 불과 5년 만에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 선체 균열로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저렇게 두동강이 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영국에서 같은 시기에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건조된 컨테이너들을 전수조사하였는데 5대가 항해 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일본 조선 기술에 대해 실망했다는 분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동강 나는 배를 믿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이 사고 이후 일본의 조선업계는 더 이상 한국 조선 기업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게 될 정도로 크게 몰락하고 맙니다. 일본의 1위 조선 기업의 매출이 한국의 3위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조선업계가 이제는 베트남에게까지 밀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8일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는 86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CGT는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단위입니다. 선박은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몇 대를 수주했는지 대수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선업계는 수주 척수보다는 CGT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73%에 달하는 23척, 63만 CGT를 수주하여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2척, 21만 CGT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한 중국에게 돌아갔으며 3위는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1척, 2만 CGT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즉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여 순위권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호령하던 일본이 이제는 베트남에게마저 밀리며 순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간 일본은 무너져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조선사를 따라잡겠다며 중국과 손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1위 해운사인 중국 원양해운과 일본의 3대 해운사인 MOL은 LNG 및 에탄가스 운송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하는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은 일본의 기술 지도를 받아 선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이 MOU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85%를 장악하고 있는 LNG선의 계약을 가져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믿을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봐야 결과는 뻔하겠죠. 중국은 일본의 기술을 빼올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일본은 중국의 조선소를 저렴하게 이용하여 돈만 챙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카타르, 모잠비크 등 굵직한 LNG선 수주는 한국 조선 기업들이 싹쓸이하며 중일연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소들은 합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위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소와 2위 조선소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된 니혼 조선소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 합작사 설립의 목적은 대형화를 통한 한국 조선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자기들은 한국 기업들을 견제한다고 합병을 승인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WTO 규범 위반이라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 지원을 했다며 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9월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일본 조선업 금융지원 정책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선박 건조비용을 지원하면 이 해운사가 일본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수주 가뭄에 허덕이는 일본 조선사들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 없는 수주를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구조인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 부당 지원 어쩌고 하면서 WTO에 제소까지 한 분들이 수주 돌려막기까지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국가 주도로 조선소 합병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도 한국 기업들에게 박살나자 공적 자금을 잔뜩 투입해서 JDI로 합병시켰던 전력도 있습니다. 일본은 망한 기업들 합병시키는 일이 취미생활일 정도로 자주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합병권을 가지고는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은 일본의 방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LNG선을 뛰어넘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선, 철강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비용이 비싸지만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형화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달고 있는 초대형 구조물이 장기간 바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조선, 철강업체의 설비와 기술이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25년 기준 전체 풍력발전 비중의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질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해양은 해외선사인 스콜피오 벌커스와 해양풍력 설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대당 2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3,437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알려진 LNG 운반선보다 1.5배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 기업 중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상풍력발전 설치선의 건조, 인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 건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해상풍력 설치선 건조에서도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에서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는 9월 23일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정찰, 감시용 무인선박 해검2를 이용한 성능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이 선박은 최대 9시간까지 무인운항이 가능합니다. 10월에는 해상조사용 무인선박 아라곤과 해양청소용 시클린을 이용해 원격통제, 충돌회피, 횡단 시나리오 같은 성능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사태와 국제유가 폭락의 여파 때문에 8월 말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 잔량은 2004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에서 8월 글로벌 누계 수주도 812만 CGT로 작년 1747만 CGT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계 조선 산업은 불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선 업황 속에서도 한국 조선 기업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 이상을 쓸어 담으며 두 달 연속 중국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극심한 발주 가뭄 속에서도 한국 조선 기업들은 꾸준히 수주량을 늘리며 하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모잠비크, 러시아 등 대형 LNG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조선 기업들이 하반기에 대박 수주 소식을 들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